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왈츠, 핵확산이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국제체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자, 왈츠하고 세이건 논쟁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왈츠가 봤던 얘는 뭘까? 합리적 억지론, 억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에 대해 설명하고 앨리슨이 주장한 조직가정 모델, 모델 2죠? 관점에서 핵확산 낙관론에 대한 반론을 기술하셔. 자, 우리가 세이건 논리를 일단 집어넣으면 돼요. 거기다가 조직가정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이건의 논리를 덧붙여가지고 결론 도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억지가, 핵억지가 작동된다, 안 된다가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목차 구성을 아직 안한 상태에서 고려 봅시다. 14점 몇 점이네요. 대충 뭐한 페이지만 아니고 서론 포함한다면 한 페이지하고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한 3분의 뭐죠? 3점 정도 배점을 준다면 결론에서 대충 16점이니까 뭐한 페이지하고 반쪽 반? 반 조금 안 되게. 이쪽은 한 페이지 조금 넘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분량을 잡아놓고 왈츠 논리를 어느 정도 쓸수 있겠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억지론에 대한 설명을 독자 목차로 잡을 건지 아니면 어디로 뺄 건지. 사실 억지가 작동된다, 작동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목차 구성하기 전에 합리적 억지론은 뭐다? 인간을, 국가를 합리적 행위자로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가정합니다. 행위 동기는 리워드가 0보다 클때 이루어지는 거죠. 리워드는 베네피트와 코스트가 이게 0보다 크면 행동한다는 거야.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전쟁 도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얻는 편익과 근데 핵 보복이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즉 내가 핵 보복을 받았을 때 부담하는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는 전쟁 감행한다는 거야. 그러면 억지로 간다면 자 편의 비용 문제에서 비용이 크게 나오는 거죠.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둘다 공매라고 본다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P 1만 스피라고 잡으시면 돼요. 확률적으로 이 확률이 아주 낮더라도 여러분 아신 매스키타의 기대용 이론과도 비슷해요. 이 맥락에서 이야기를 쓰세요. 여기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걸 다 쓰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맥락을 깔아두자. 서론했을까? 로마자 입원했을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합리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억지력이란 뭘 말할까? 억지력은 단념시키는 힘을 말해요. 자, 일반적인 권력은 A로 하여금, A가 B로 하여금, X를 행하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맞는다, 이게 권력이죠. 근데 억지력은 너 이거 하면 맞는다라는 거야. 즉, B가, 이건 도발을 칩시다. 요거를, 자, A와 B 관계에서 B가 도발했어요. A는 응징하겠죠. punishment. 응징하겠죠? 자,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응징 보복 능력이 중요하죠.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 코스트가 커지기 때문에 억지력이 작동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는 너희가 하면 너 맞는다? 라고 했을 때, 자, 정말로 A가 퍼니쉬를 할 거냐에 대한 의도에 대한 신뢰성이죠. 여러분이 잘못 잡는데 답안 특강할 때 보니까 능력과 응징 능력과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 전달인데요. 물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됐을 때 의도를 오인할 수 있죠. 근데 정확한 정보 전달이 있다 하더라도 쟤 못할 거야. 쟤 뻥카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보 문제보다 정보는 이거 부분집합이에요.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두 가지 핵심이고요. 자, 보복 능력과 신뢰성이에요. 특히 신뢰성 문제인데요.
실에서 문제는 이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억지가 작동시킨 요건입니다. 이거를 자세히 풀었을까 말까 왈츠도 써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얘가 작동되는 메커니즘 뭐가 될까요? 자, 요걸 쓸 거냐 이어서 아니면 자, 핵억지가 작동된다. 응징보복 능력 매드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파괴가 작동됐을 때 이걸 보장하는 거 뭐죠? Second Strike Capability 제2경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선제공격 했을 때 내가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죠. 이것만 확보된다면 억지는 작동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체적인 이론들 다 생략하고 자, 합리 행위자라는 것은 이 메커니즘 속에서 억지로 작동될 수 있다. 그건 바로 이게 핵심이다. 라는 걸 일단 잡아야 되겠죠. 이걸 전제로 왈츠는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서론에 쓸까 뒤에 쓸까 그냥 이 안에다 쓰는 게 1번 그리고 왈츠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앨리슨 이야기는 잠깐 남겨놓고 그래서 핵전 승리는 무의미하며 군사력 사용 목적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등장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핵이라는 것은 자, 투발수단, 3원 체제가 있죠.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ICBM, SLBM 세 개가 등장하면서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공포에 대한 균형이란 특유의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서 자,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 군사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혹은 안보를 보장받거나 균형을 형성하고 이익을 얻는다. 근데 전쟁의 승리가 무의미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군사력 사용 목적 자체가 변화된 거야. 재래식무기의 경우 전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오인 가능해요. 핵은요, 핵을 사용한다고 보는 순간 둘 다 망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전쟁 발생 가능성이 약화되죠. 패배들의 피해가 제한적일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 근데 핵무기의 등장은 무제한적일 거라는 확실성 때문에 국가는 전쟁을 자제한다고 왈츠는 설명합니다. 자, 요게 요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로마자 2에 중목차 2가 됩니다. 앞에 2를 잡아놨고 두 번째 자, 요 얘기를 다시 썼는데 이걸 여기다 쓸까? 한마디 확인 사살해 줘야 되겠죠. 핵폭의 신뢰성이 커지면서 탈확전으로 갈 거다. 재래식 전쟁이 에스컬레이트 되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고도 합리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비용에 민감하다면 억지가 작동된다. 자, 일단 왈츠 논문의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건데 이거를 재배쳐야 되겠죠. 이 이야기를 앞에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합리적 행위자란 가정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익에 민감하기만 하세요? 편익에 민감하기만 비용에 민감하기만 하세요? 편익보다 비용, 이익보다 비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따라서 왈츠에 따르면 핵 보유국 수가 증가한다. 오히려 전쟁은 핵전쟁 혹은 전쟁은 억제될 거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자, 15년 동안 있었던 논쟁인데요. 세이건의 입장은 뭐였냐? 비관론이에요. 자, 앞에서 가정했던 걸 깨야죠. 합리적 행위자도 아니고 단일 행위자도 아니다. 사실은 자, 이 둘은 엮여 있어요. 국가는 단일 행위자다. 당국권 모델이죠. 이 말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가 돼요. 자, 봅시다. 자유주의는 분절적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정부로 볼까요?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가 담배농가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펴려고 해요. 국내에서 안건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는 금연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목표가 상이합니다. 합리적 선택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 상에서 두 조직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최적 선택이 안 나옵니다. 혹은 순차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요. 종합적 결정이 아니라 순차적 결정. 따라서 이틀 상간으로 국무회의 발표가 모순적 정책이 발표되긴 합니다. 느낌이 앨리스 모델 2 느낌이 확 나오죠? 어쨌든 자유진이 이렇게 봤어요.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성이 안 나옵니다. 예컨대 경제학에서 무차별 곡선이 존재하고
예사 한작이 나온다면 최적점이 나왔죠? 그쵸? 최적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A의 무차별 곡선과 B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면 최적점 뭐가 될까요? 알 수 없게 돼요. 그럼 5천만 명의 이익이 다 다르다면 공익은, 공공이익은 뭘까요? 에러 불가능성 정리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즉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고 여러 행위자로 구성된 분절적 행위자가 바로 국가다라고 본다면 최적 선택, 합리적 결정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국가는 분절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왈체 주장은 우발적 상황에서 핵이 사용될 수 간과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일단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자 세이건이 봤던 건 신생 핵 보유국을 보자. 파키스탄, 북한. 일단 P5 국가가 있죠. 안보리 상임의사국 5개 국가는 일단 공인받은 핵 보유국입니다. 공인받지 못한 4개 국가가 있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인도는 뺍시다. 파키스탄과 북한을 생각해보세요. 군부독재입니다. 군부독재입니다. 군사조직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바이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직성이 커요. 상명하복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군부조직 자체액을 추구해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군조직은 무조건 전쟁, 전쟁, 전쟁을 외쳤어요. 그리고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자 전투기 출격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베링해에서 쿠바 관타나모에서 정찰기를 띄우고 전투기를 띄웁니다. 이 두 가지가 격추되죠. 근데 얘는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고장나가지고 소련기가 뜹니다. 미군이 자국기를 보호하기에 뜹니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였어요. 그러면 케네디가 하지 말한 걸 군중이 합니다. 격추해라. 그럼 보복할 거니까. 그래서 해군성이든 국방부 장관을 빼고 우리나라처럼 합동참모총장을 포함한 해군참모총장,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이번 기회에 소련을 날려버려야 돼. 공산주의를 지워버려야 돼. 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고 국가안전보장의 NSS 같은 게 있죠.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회의 끝나고 나가는데 뒤에서 케네디라고 저 겁장이라고 대놓고 쌍욕을 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억지가 작동 안 된다는 거야. 때로는 지도자 개인의 의도적인 예컨대 후세인은 전쟁도 불사한다. 미국과 붙었을 때 승리할 가능성이 있었을까? 물론 미군 이라크 전쟁을 승리하지 못했지만 후세인은 일단 제거했죠. 라는 면에서 자 카다치 정권은 무너뜨렸지만 리비아는 미국의 의도대로 통일된 정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본다면 자 이런 것들이 조직 자체 특징이라는 거야. 자 비판하고 전제를 깔았죠. 신생 핵보유국들 상당수는 바로 얘입니다. 그러면 얘가 따라서 핵확산이 위험하겠네요 라는 거죠. 플러스 예컨대 참고로 이 논쟁이 끝날 때쯤 글렌 스나이더의 안정 불안정 역설이 결합됩니다. 카길 전쟁, 인도 파키스탄 간의 카길 전쟁을 이야기죠. 핵 보유 바로 직후 98년도에 핵 보유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8년에 카길 전쟁이 발발하죠. 자 그런데 세이건은 두 국가 사이의 안정 불안정이 아니라 인도가 아닌 파키스탄을 봤어요. 예죠. 자유적 핵 사용을 막을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역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나오죠. 다시 한번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때 카시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 물론 2022년에 있었던 무력 충돌은 일단 핵전쟁으로 확전되진 않았어요. 왜? 서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선에서 레드라인 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레드라인은요 자주포 사거리로 보시면 돼요. 일단 최신형이 60km인데요 보통은 30-40km거든요 짧은 게 10-15km 그러면 국경선에서 20-20이라 보시면 돼요. 참고로 9.19 합의도 마찬가지예요. 9.19 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휴전선에서 5km 내에서 군사훈련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서부전선은 10km 동부전선 20km입니다. 그러면 총 40km, 20km가
10이니까 20, 40이 되겠죠? 자, 비행기 띄우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남북한에 관해는 이게 더 확전이 크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평도 장산거리에서 한번 훈련을 빼면 드론을 띄웠던 것 빼놓고는 위반 사항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대충 1년에 2, 300건 나오던 위반 사항이 3년 동안 18건으로 16건으로 줄었다라고 하는데 뭐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폐기해 버렸죠. 위험할 수 있겠네요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일단 세 단계로 잡아놓고 문제는 세이건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앨리스 모델 2를 물어봤죠. 그 내용을 먼저 써야겠죠. 그리고 세이건 빼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앨리스 모델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보면서 자 기존의 정책 결정 모형들을 일단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패턴을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에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소련의 미사일 기지 건설 자재 등이 오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관타나마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입니다. 이쪽. 나중에 이걸 확인했어요.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전략회의가 열렸겠죠. 그죠? 각 부서장들이 모였겠네요. 그런데 각 부서장들이 가져온 것들은 뭐가 됐을까? 일단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전선에서 이쪽이 X가 도발했어요. 그러면 Y는 교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고체계에서 쭉 올라가죠. 자,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다시 지시 내려가겠죠? 시간 없죠. 교전 수칙이 있어요. SOP가 있다는 거예요. 즉, 각 부처는 부처별로 갖고 있는 SOP가 존재합니다. 뭐, 이 내용 안다고 치고 가볍게 확인할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서장이 결정하는 것은 이거 있겠죠? 올라온 정보,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 자, 의존한 정보 출처가 다 틀려요. 고객이 달라요. 따라서 국지정함성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자, 부서 간의 힘겨루기도 있겠죠? 그러면서, 아래서 올라온, 관행에 따라서 올라온, SOP에 올라온 이 기한이 거의 수용되지 않고 통과됩니다. 그러면 각 부처의 결정들은 어디일까요? CIA, 국무부, 국방성, 서로 상의한 입장을 도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타협 형태로 갑니다. 어쨌든 SOP에 따른 규칙에 한 결정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회의장에 참여한, 자, 여기 있는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서 슐레진저 회고에 따르면 6명을 뺀 14명이라고 했는데요. 6명을 빼면 다들 미치광인 줄 알았다. 전쟁광인 걸 알았다. 전쟁하고 싶어서 미친 건 줄 알았다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의 가치관 이익이 있어요. 이 시기에 여기 미사일 기지에 근무하고 있었던 2000년쯤 스타가 된 그때 당시 중위였던 사람이 회고를 보면 뭐가 됐냐면 이때 소련과 한번 부퇴했었고 미사일 발사 버튼 눌려야만 했다라고 회고합니다. 핵전쟁 우리 무조건 이길 수 있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대학 동문들도 있었어요. 똘똘 뭉칩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이들 개인 국가 전체 목표 그 다음에 조직 부서장으로서 목표 개인 목표가 개입되면서 게임 흥정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런 상상을 잠깐 해봅시다. 답안 쓰지 마시고 너 다음번 상원에 출마한다 그랬지 내가 정치감 돼줄게 진짜? 대신 이번 결정에 내 의견 들어줄래? 그러지 뭐 이런 형태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최종 결정은 모델 1 형태로 갔습니다. 모델 형태로 갔어요. 자, 국가는 하나의 살인 유기체,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 행위자죠. 살인 유기체로서 분절적 행위자가 아니라 집합 아니고 단일한 행위체라는 얘기예요. 유기체로서 자신의 목표, 국가 안보란 목표에 따라서 최적단을 선택한다라고 봅니다. 합리 모형이에요. 그리고 최고 지도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서 모델 2를 생각해야겠죠. 그렇다면 일단 각 부서는 국지적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즉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라 준자율적인 하위 조직대 연합체예요. 연합체란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절적 행위자이고 액터이고 국제합성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해요. 국가 안보라는 국가 전체 조직 전체 목표가 아닌 자신들의 부서 목표 또한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 부서는 뭘 갖고 있다? 부서 나름대로 뭐가 있을까요? 업무가 있어요. 업무에 따라서 업무 형태가 달라져요. 예컨대 우리나라 문체부라면 리버럴한 성향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무, 구내무부, 행안부라든지 국방부는요, 위계적 조직만을 갖고 있어요. 상이한 개인으로만 행태고 집단으로만 문화를 갖고 있어요.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이한 자신들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SOP에 따라서 내려지게 돼요. 이 말은 뭘까요? 여기다 세이건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군 조직의 특수성이 있는 거죠. 확전되지 않을 것도 확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우발성이죠. 그리고 군 조직 우두머리, 특히 군부독재를 한다면 이게 그대로 가겠죠. 모든 건 전쟁 상황을 간주하고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라는 면에서 접근합니다. 즉 내가 이걸 싸웠을 때, 자 얘가 0보다 크다 적다 문제는 아니에요. 크다 적다 문제가 아니라 이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 불리한 상황도 이겨야 되는 게 군 정신인가요? 어쨌든 자 그러면서 세이건이 말했던 내용을 집어넣고 오시면 말츠 논리와 상반됨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종합해서 그 안정 불안정 역설로 쓸 건지 결론을 아니면 다른 걸 쓸 건지 이것이 하면 한 번은 뭘까요? 남북 관계죠. 근데 최근 들어서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모험지적 성향이 나오고 있죠. 이쪽보다 이쪽 양상이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서 전쟁 위험성은 점점점 고조되고 있죠. 라는 것. 다만 이제 레드라인 넘을 거냐? 라는 질문. 다만 남한 핵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한도 응징 보복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